입술이 지금 다리니가 좀 이렇게 밤에 좀 아파가지고 바짝바짝 말랐거든요. 오늘 못 놀겠지? 자, 숙소에서 흔한 남의 보고 있는 우리 다리니 씨. 다리나, 여기 이거 빈펄 섬까지 와서 왜안 놀고 TV를 보고 있어요? 저기요? 엄마들 봐요. 잘못 먹은 것 같아? 속이 안 좋아. 여러분, 다린이가 뭐를 잘못 먹었는지 어제부터 계속 그 뭐지? 속이 안 좋다고 하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밖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. 컨디션 조절하느라고. 저희가 여기 빈펄섬에 들어온 이유가 워터파크, 진짜 슬라이드가 어마무시하게 많고, 그리고 놀이공원도 되게 신나는 데가 많고, 뭐 동물원, 뭐 아쿠아, 그리고 뭐 해양 스포츠, 뭐 아무튼 이런 게 엄청나게 재밌는 게 많아서 그거 하러 들어왔는데, 다리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괜히 무리하면은 더안 좋아질까봐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. 계속 숙소에 갇혀서. 일단 혹시 몰라가지고 체온을 한번 재볼게요. 열을 재봅시다. 안 보여, 환해. 30도. 열은 없는데. 열은 없습니다. 머리가 아파요? 속이 안 좋고? 너뭐 먹었어, 어제? 바나나랑 맞아, 밤에. 생선죽이랑 김치랑 오이랑 이런 거 많이 먹었네. 입술이 지금 다리니가 좀 이렇게 밤에 좀 아파가지고 바짝바짝 말랐거든요. 오늘 못 놀겠지? 큰일 났네. 왜가지? 놀고 싶은데, 그럼 빨리 나와요, 내일 놀게.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. 다린이가 아픈 탓에 우리 나리도 지금 안 놀고 TV 보고 있어요. 나리, 아빠랑 둘이 가서 놀고 와도 돼. 놀이공원. 아니야. 고마워. 니 덕에 아빠도 그냥 소파에서 푹 쉬는구나. 아니요. 예. 왜 애가 아빠를 거부해요? 얘도 쉬고 싶은 거예요. 맞아. 지금 이게 베트남에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? 너무 힘들게 찍어가지고 여기 와서는 물놀이, 놀이공원 다 좋지만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럴 얘가 바에는 시내에 계속 있지, 섬에 왜 들어와서 갇혀 있냐고. 겸사겸사 잘 됐네. 얘도 좀 테레비 보고 그러고 싶은 거야. 아니, 바깥에 시내라도 밖에 있으면 세 명이서 이렇게 있고 나는 나갔다 오고 좋잖아. 여기서 나도 같이 뭐야 이게. 아, 혼자 나갔다 오세요. 여기 섬이라고. 어딜 나가 어딜 나가. 여러분, 여기 마트도 없는 거 아세요? 저기 놀이공원 안에 들어가 있대, 마트가. 아니, 죄송한데 왜요? 이거 뭐 묶은 거예요, 풀은 거예요? 이거 좀 이렇게 좀 바짝 좀 묶어요. 누가 보면은 벨트 풀고 다닌 줄 왜 알겠어. 옷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? 왜? 관심 갖지 마. 일단 우리 달인 속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미소 된장국에 여기 햇반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. 최달인, 밥 먹어 나와. 자, 앉으세요. 자, 된장국 따뜻하게 먹어봐. 어때? 맛있어? 속 괜찮아 이제? 별로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. 뭐요? 뭐였어? 그냥 내일까지 속안 좋다고 그러자. 우리 그냥 계속 핸드폰 보자. 침대에 누워서. 야, 너도 좋잖아. 어? 저침 튀기나 봐요. 네? 아니, 입냄새 나나? 피하는데? 아니, 이 사람 치부채를 건드리네. 제가 무슨 입냄새가 난다 그래요? 아니, 왜 이렇게 밝으네요? 아니면 아니고. 아니, 뭔가 찔려요? 당신이 입냄새 나면 뭔가 찔리냐고요? 왜 밝으네요? 당신이 입냄새 나면 모를까? 저 입냄새 나요. 어우, 지저분해. 입냄새나. 누나, 천천히 먹고 빨리 기운 차려서 놀자. 알았지? 너 때문에 누나도 안 놀고 아빠도 안 놀고 지금 그러고 있다. 우리 다린이가 지금 답답하다고 문 앞에 잠깐 나간대요. 문 앞에 잠깐. 왜? 왜? 잘 구경하세요. 야, 저거 봐봐요. 왜? 아, 밟고 어? 달린 거. 저기 죄송한데, 네. 베트남 분이세요? 왜? 어딜 가나 계시네, 여기? 이분? 저 여기 네. 개인이에요. 어딜 가나 망고 계시네. 달린 거. 이거 따줄까? 어디에? 우와! 저 봐, 저기도 엄청 많이 열렸지. 이게 망고야? 망고 나무야? 망고. 봐봐. 망고 나무 처음 봐. 나리나! 너 망고 나무 본적 있어? 나리나, 일로 나와봐. 우와! 되게 신기해. 망고 나무. 왜요?
망고는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. 그러겠지. 아니 원래 시장에서 보니까 저렇게 파란 거를 두 개씩 팔던데. 우리 만약에 여기 관계자분 있으면은 따달라고? 저거 따서 먹어도 되냐고 한번. 안 돼 지금은. 익을 거 아니에요 두면. 안 익어 그렇게 빨리. 그리고 이거 모르죠? 뭐? 야자수 달려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죠? 야자수가 달려있다는 게 뭔지. 야자수에 야자가 달려있다고요. 어디 있어요? 야자가 열매야? 좀 이따 보여줄게. 야자 몰라요? 야자 타임은 알아. 야 밥 먹었냐 너? 야 아 이 사람 야. 이거 이런 식으로 웃기네. 야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숙소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서 마트를 가는데요. 다리가 못 나오니까 나리랑 둘이 나왔습니다. 마트가 근데 저기 어딨지? 어디 안에 있다. 놀이공원 안에? 어디라고 그랬어? 아무튼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. 툭툭이 타. 아 그리고 여러분 다음 편, 이 영상 다음 편에 저희가 아주 재밌는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. 언제 아직 스포라 말 안 하겠지만 재밌게 봐주세요. 자 여러분 저희 마트에 왔습니다. 지금 급해 빨리 잠깐만 물 이거 몇 개? 이거랑 아유 근데 뭐 별로 살 게 없네. 햇반 같은 거 사려고 하는데 햇반이 없어. 그럼 저기서 살지. 괜히 마트 찾아왔잖아 우리. 어 빼빼로 있다. 나 아몬드 빼빼로 먹고 있어. 이거 두 개 사요. 두 개 사. 여러분 저희 이제 마트에서 나왔고 지금 뚝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랬는지는 다음 영상에 나와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 꼭 봐주세요. 진짜 재밌어요 진짜. 자 우리 다린이 어제 오늘 제대로 못 먹다가 지금 이제 속이 괜찮아져서 먹고 있는데가 아니고 먹기 시작할 건데 다린이 이거 뭐예요? 짜파구리. 야 여기 와서 뽀글이 진짜 많이 먹는다. 여기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시켜놨는데 저걸 먹겠대요. 그게 먹고 싶었죠? 와 맛있겠다. 어 진짜 맛있겠다. 맵지 않겠어요? 너 아직도 아픈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요. 못 먹어서 왜 화를 내요 저한테? 아 못 먹어서. 자 드디어 먹고 싶었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짜파구리가 들어갑니다. 어때? 말투 완전 멋있어. 저 행복한 말투 봤어? 기운이 나니? 뭐야 먹자마자 기운이 나. 기운이 나? 기운이 나죠. 기운이 나?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밥은 안 먹고 계속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있더니 이제서 밥 먹고. 아니, 기운 좀 차리세요. 밥 아까 먹었어요. 먹고 괜찮아서 이거 먹는 거예요. 관심이 없죠? 저 우리 마트 갔다 올 동안 얘랑 뭐 했어요? 안 놀아줬죠? 아빠 핸드폰 봤지. 아빠도 아, 그래서 친구가, 삐진 거지 다린이. 이 친구가 핸드폰 볼 적에 저도 핸드폰 봤어요. 같이. 맞아? 아니 그럼. 너 엄마랑 눈을 디릭 둘이 지금 나, 말이 다른데요. 나 일단 눈으로 엄마 가고선 10분 뒤 바로 끝났네. 아 진짜? 유튜브로 그림 그렸어 안 그렸어요? 저기 야 아빠 입 막아. 그림 안 그렸어? 조용히 좀 막고 아빠가 어쨌든 안 놀아줬지. 잘못했네 오빠가. 내 표정이 어려운가 했더니 제가 왜? 안 놀아줘서 왜 표정 안 해? 할 게 없어서 심심해. 아니 놀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해. 심심하다고 나 오자마자 그러던데? 예? 나리나 나리가 많이 먹고 동생이랑 놀아줘. 그리고 뭐? 나 좀 쉴 거야. 너도 쉴 거야? 그럼 엄마가 놀아줘. 다리나 다린이 보여줄 게 있어. 야! 어? 뭔데? 아닌데? 세 개 중에 골라. 응? 세 개 중에 골라. 네 개 아니야? 세 개. 아, 네 개네? 이거 하나는 내 거라서. 응? 그거 뭐야? 두 개 중에 골라. 나 이거 먹고 싶은데. 같이 먹어, 다 같이 먹어, 다 같이. 딸이, 근데 너 지금 먹을 수 있어? 속 어때? 어? 어 젤리 이미 먹고 있네. 같이 나눠 먹어, 나리나. 야, 동생 아프잖아. 나는 아파. 어디가 아파? 너 갑자기. 자 나린이 결국 다린이한테 나눠주는데요. 어때? 맛있어. 엄마가 양보해서 맛있어? 손씩 나눠서 들고 먹고 있습니다. 어때요? 맛있어요? 응. 많이 먹고 둘 다 다린이도 이제 아프지 말고 나린이도 앞으로 남은 일정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. 아프지 마십시오. 알겠죠? 내 말을 듣는 거니 마는 거니 도대체가. 똑똑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